네.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오늘 시황 또 깔끔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썹 정리하고 오셨어요? 예, 지난주에 그 하셨죠? 머리 깎을 때 같이 해줬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말쑥, 네. 깔끔 말쑥. 예, 자주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장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네.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장은 좀, 네. 예. 그렇죠? 그냥 벌판 같아요 요즘.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벌판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와서 제 이 말씀 드렸는데 이게 지금도 쓰시던데 저 어느 날만 빠집니다 지금. 어제 월 화도 좋았었고요. 네. 오늘은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좋지 못하게 걸 얘기를 드리는 게 좀 가슴이 아프고요. 네. 그러더라도 힘내서 힘차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최근에 시장이 빠질 때와 오를 때의 차이는 저는 거래 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빠질 때는 금, 목금이 빠졌잖아요. 네. 그때는 10조 이상대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네. 11조, 12조 이렇게 나오고요. 이번에 월화 오를 때는 10조가 항상 안 됐습니다. 월요일날 9조 4천억, 어제 9조 6천억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거래량이 네. 주가는 거래량의 맞습니다. 그림자 맞습니다. 거래가 동반되지 않는 움직임은 약간 페이크로 예, 맞습니다.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더라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얼만큼 지쳐 있는지가 거래대금 통해서 좀 느껴지는 거고요. 근데 오늘 제가 장을 마치고 거래대금을 보니까 12조인 거예요. 근데 막상 종목들이 빠지는 폭을 봤을 때는 지난주 빠질 때와는 다르게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막상 종목들 보면은 네. 거래소 기준 37포인트가 마이너스해서 3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네. 그래서 297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다행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4포인트 정도 밖에 빠지질 않아서 1005포인트, 1000포인트는 수성을 해서 끝난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종목들을 봤는데 이게 오늘 12조만큼 거래량, 거래 대금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 오늘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카카오페이가 오늘 그 거래 대금이 2조 2천억 나왔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를 사다 팔아도 엄청 한 거죠. 그러면은 만약 카카오페이를 뺀 거래 대금을 봤을 때는 10조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냥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좀 찾고자 노력을 하는데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 전문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외국인 선물 7천억 팔고 프로그램도 파는 거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리고 목금이 빠졌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가 뭐 지수가 월화 오를 때 그것도 괜찮긴 했지만은 외국인 선물이 이번 주 월요일 날이 드라마틱했지 않습니까? 네. 9,900억을 매수했습니다. 선물만? 선물만요. 그리고 화요일 날 7,5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틀 동안에 예, 이틀 동안 매수를 이렇게 한 거면은 그래서 상방으로 좀 돌리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고요. 네. 어제까지 시장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솔직히 오늘 시장을 좀 바라봤습니다. 근데 어하고 당한 거죠. 근데 오늘 외국인이 장중에 1조 1000억까지 팔았었고요. 9,600억을 매도를 하면서 선물이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파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굉장히 좀 궁금해가지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저희 회사 그 저 파생 담당 정 부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좀 여쭤보니까는 막상 결론은 방향성이 아직 잡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9월 만기 때 외국인들이 롤오버한 물량이 5만 4천 계약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롤오버한 게 네. 매도 포지션을 롤오버 했겠죠? 매수 포지션을 롤오버를 한 거죠. 매수 포지션이요? 예, 예. 그래서 막상 이제 롤오버를 한 포지션 같은 경우가 해치 포지션이기 때문에 예. 막상 시장 방향성을 크게 하긴 어려운데 예. 어제까지 누적 순매수가 6만 4천 계약 정도 됐거든요. 어제까지. 지난 9월 만기 이후로? 맞습니다. 오, 그래요?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좀 더 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만계약을 때렸기 때문에 그러면 9월 만기와 지금이랑은 포지션상으로 2천 계약 정도 차이니까 거의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은 이제 분석을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 이제 3,050을 강하게 올려치든 혹은 2,900을 다시 가든 이 가두리장에서 지금 며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직은 방향성을 우리가 좀 바라보기에는 지금은 외국인 포지션상을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코멘트로 좀 제가 좀 통화를 해봤고요. 같은 의미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오를만 하면 빠지고요.
또 빠질만 하면 좀 아 이거 우리나라 장만 왜 이래, 미국 장은 신고가 진짜 크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때쯤이면 또 다시 장이 좀 올라요. 근데 오르고 있는데 전문님께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이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강하게 좀 오르면은 아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벌써 거의 한 2주 정도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이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있었던 뭐 엔터라든지 컨텐츠 뭐 이런 섹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봤을 때 지금 하이닉스를 조금 매수를 했고요. 400억 정도. 네. SKC 3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오늘 매도한 종목이 카카오페이를 19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1900억. 네. 네. 카카오뱅크를 871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근데 오늘 카카오뱅크가 좀 많이 빠졌죠. 네. 실적 컨센서보다 조금 덜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은행 섹터도 무너지고 웬만한 종목들이 다 무너졌던 상황이고요. 조금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게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8,300억을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특이했던 점이 이게 지금 종목 그 매수 포지션 자체가 지금 계속 바뀌잖아요. 네. 어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를 1,390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어제는 매도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다시 산 거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은 시장이 많이 과하게 오를 때 싶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하고요. 네. 과하게 빠졌다 싶을 때는 매수를 하고요. 야, 좁은 박스권에서 지금 매매 플레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8-3-5-8이잖아요. 예예예. 예.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네. 어제 이제 강하게 올라가니까 팔고. 네. 네. 네, 오늘 떨어지니까 사고. 어쨌든 박스권 시장에서는 네. 가장 알맞은 매매 플레이가 네.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러다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위아래로 튀어버리면 그때 다칠 수가 있으니까는 좀 그쵸. 그거는 이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외국인과 지금 기관들 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요 플레이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첫 하락을 할 때는 기존에 강했었던 메타버스라든지 엔터 섹터가 좀 빠졌었는데 그리고 장 올라올 때 다시 버텼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K 컨텐츠로 알려져 있는 그 드라마 제작사에 있는 네. 컨텐츠 섹터들이 오늘 좀 강하게 부러졌습니다. 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주엔 버틸만 했었는데 시장이 두 번째 바닥을 두드리니까는 강했던 섹터가 좀 약해지는 느낌이 좀 네. 드는 거고 계속 약해지고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은 이제 다른 섹터까지 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빨리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시장이 안정화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무너졌는데 그나마 강했던 섹터가 저희가 저번 주에 얘기했었던 이제 NFT라고 하고 있는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위메이드가 오늘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236억이었는데 발표한 거는 174억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컨센보다 굉장히 안 좋게 발표한 수치이기 때문에 네. 시작할 때 5% 이상 빠졌습니다. 네. 장 중에 그 종가 기준 3% 플러스 났고요. 실적 발표를 하고 10시부터 콩콜을 하게 되는데 콩콜의 내용이 매우 긴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10월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9월까지 3분기 실적은 그랬다 치더라도 10월 매출 같은 경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퍼센트로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배수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추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라는 네. 부분이 그 코멘트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 잠깐을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지금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분 살펴보기로 하고요. 요약 같은 경우는 미르포 같은 경우가 지금 매출이 터지는 것 같은 경우가 웬만한 MMORPG 게임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개봉했을 때 매출이 가장 크게 찍히고 이렇게 빠지는 구조인데 지금 같은 미르포 같은 경우는 개봉한부터 매일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이게 플레이투원 효과일지 NFT 효과일지 그건 좀 보긴 봐야겠 같은 개념이긴 하는데 지금 글로벌량에 굉장히 큰 폭발적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이쪽 섹터 위메이드가 살아나니까는 게임주들이 같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막상 오늘 같은 경우는 특징 섹터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나타난 건 없는데 위메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게임 섹터들이 가장 강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카카오게임즈도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게임즈도 발표를 했는데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카카오게임즈도. 근데 동반으로 같이 플러스가 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대부분 시클리컬 업종들이 발표를 할 때는 컨센서스보다 조금만 안 나오게 되면 가게 부러지는 이렇게 네.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말할 정도로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조금 첨언해 드릴 점 같은 경우는 이쪽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게임 회사들이 예. 오늘 20%씩 그냥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뭐 저희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은 이럴 때 저희가 좀 드는 현상은 조금 고점일 때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네. 대장주가 가는 건 오케이 그럴 네. 수 있는데 그 물론 NFT가 잠깐 하겠다라고 나와서 올린 것까지는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가 있긴 있지만은 NFT 이슈가 없는 종목들이 확산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5%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추세를 강하게 이루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네. 중이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이랑 조금 과하게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 요 얘기를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잖아요. 네. 상장을 하면서 그 시가총액이 바로 25조가 됐거든요. 예. 근데 카카오뱅크가 지금 28조입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를 합치면은 드디어 카카오 그룹 100조가 넘었어요 시가총액이.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공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대 그룹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것도 상장한 네. 회사만 더해서. 예, 맞습니다. 상장사만 더하니까. 그 상장사는 더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네. 삼성 그룹이 한 650조. 네. 그리고 두 번째가 SK 그룹. 네. 네. 근데 SK 그룹. 그룹은 종목 수가 꽤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한 20종목 되고. 세 번째가 현대기아차. 예. 예. 네 번째가 LG. 네. 예. 다섯 번째 카카오예요. 예. 네. 근데 LG랑 종목 세 개로. 네, 카카오랑 세 개로 이제. 네. 얼마 차이 안 나요. LG가 네. 합쳐서 한 120조 대. 네, 카카오가 저쪽도 있잖아요. 코스닥에 보면 지금 카카오 게임즈, 예.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 네. 또 하나 더 있던데. 다섯 종목이라고 적혀 있던데 어쨌든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섯 개만 가지고도 백조가 훌러덩 넘어버려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현상이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네. 저는 카카오뱅크 상장했을 때 데자뷰가 좀 느껴지는 게 예. 카카오뱅크 상장했을 때 처음에 비싸다 싸다의 논란이 굉장히 있었었고 플랫폼으로 봐야 되냐 뱅크로 봐야 되냐 이런 네. 쓰는데 물론 그때 같은 밸류에이션 논란을 수급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8월 달에 상장했을 때 카카오뱅크가 거의 쉬지 않고 거의 보름을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그 오른 이유가 MSCI 편입 그렇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도 지금 정도 시총이 형성이 됐었으니까는 아마도 카카오페이도 조만간 있을 이제 아마 이번에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이제 그 MSCI든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이슈에 들어가서 그것이 수급적으로 조금 더 밸류에이션 상관없이 조금 더 이제 기계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오늘 상장하자마자 좀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안타까운 점 같은 경우는 8월 달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을 때 다른 종목들을 팔고 그 종목을 기계적으로 들어온 수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 좀 억울하게 문매를 맞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었어요. 그렇죠. 8월 달 같은 경우 그때 마침 시장도 조정이 있었었고 그러면 이제 억울하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생기게 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고 새로운 시가총액이 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미리 내 자신의 포트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이번 기회에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최근 미국장에서 보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네. 그다음에 웰스파고 네. 은행 그거는 일반 커머셜 뱅크들이 보면 신고가 나고 있어요. 네. 52주 신고가. 아, 예. 예. 거기 비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은행들이 네. 조금 시세가 약했던 게 이렇게 뭐 우리나라 내수 은행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예. 예. 뭐 이렇게 대출 성장이 예, 예.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이제 저렇게 카카오뱅크 들어오고 이번에 카카오페이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두 개만 합쳐가지고 시총 50조면 네. 지금 KB금융, 신한지주 네. 뭐 이렇게 두 개 네. 해서 50조가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업종 전체의 시가총액을 좀 이렇게 깎아먹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네, 일단 뭐 그런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좀 이렇게 빠진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더라도 그 시가 그
실적 발표 잘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2차전지 소재 업종이 좀 눌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어제 오후에 장이 마감을 하고 에코프로 BM이 호실적을 발표를 좀 했고요. 네. 에코프로 BM이 지금 컨센서스가 358억인데 발표한 게 지금 그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조금 특이했던 점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만 오른 게 아니고 에코프로 모회사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가 15% 급등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막상 지금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에코프로 제가 제 기억에 에코프로 BM은요 다른 양극재 다른 2차전지 회사보다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하는 회사고요. 거의 한 2년 동안 매 분기 발표를 할 때마다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이 저희가 한 1년 동안 계속 좋았지 않습니까? 네. 좋았을 때 에코프로 BM이 끌고 왔다고 할 정도로 그 실적의 그 선봉장을 뚫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최근에 2차전지 소재 업종 들고 계신 분들 많이 전화 받는데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왔고요. 뭐 LNF라든지 근데 지금 오늘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CNT 도전제를 만드는 나노증설이 좀 더 많이 올랐어요. 네. 어떤 실적 이슈보다는 조금 내년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 이긴 한데 그쪽이 좀 수급적으로 좀 더 갔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오늘 오른 섹터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요소수가 들어간 섹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소수를 만드는 회사들이 일부 화학 업체들이 있는데 막상 제가 저희 하나대표 윤재성 의원님 코멘트를 제가 텔레그램을 봤는데 업황상 그래 크게 없다 크게 그 밸류에이션 애드업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코멘트를 받긴 받았어요. 아, 예, 이게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 이제 요소를 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암모니아의 부분 중국에서 아무리 수출 규제하더라도 예.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크게 이제 내년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무래도 좀 적을 것 같다라는 걸 아침에 받긴 받았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요, 지금. 예, 그러니까 무슨 회사가 오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요소수 만드는 업체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시가총액 순으로 말씀드리면 롯데정밀화학 예. 그 두 번째가 휴켐스 세 번째가 KG케미칼 이렇게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 종목들이 오르는 거 보면은 시가총액 가장 작은 KG케미칼을 좀 더 가볍게 튀고요. 그래서 근데 종목들이 요 3일 정도 금월화 정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이슈가 될 때 좀 특이했던 점 같은 경우는 만약 요소수가 부족하면 화물차가 200만 대 정도가 멈춘다고 하고 예. 지금 뭐 10리터에 한 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 지금 7만 원대까지 뛰었다 뭐 이런 기사는 제가 보긴 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물류 대란이 올 수 있다라는 네. 논리가 형성이 되면서 어제부터 물류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종목별로 특이점이 뭐냐면 어제 강하게 올라갔던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15%까지 뛰다가 네. 오늘 1%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감 이게 이 종목 밀리니까는 동방이란 다른 종목이 또 튀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안 튄 종목 찾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거 이것도 역시 조금은 거의 그 고 점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뭐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시라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은 일단 이런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시장이 어려울 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종목 빠져야 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은 네. 빨리 시장이 건전하게 내일 올라서 기분 좋게 좀 마감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소수를 못 만드려면 요소수 공장은 악재 아니에요? 일단 그게 요소 원료가 없어서 요소수를 네. 못 만들고 그래서 200만 대에 넣을 요소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10리터에 만 원씩이라도 팔았을 텐데 일단 제가 이제 못 팔게 되는데 네. 그게 왜 호재예요? 기사상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뭐 롯데정밀화학 기준으로 유록스라는 요소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매출 비중이 한 네. 80% 90%가 산업용 요소수예요. 아. 그리고 이제 자동차 요소 같은 경우 매출 비중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그쪽이 못 만들면 매출이 떨어질 텐데 근데 오르는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 품귀 대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감 일종의 그 단기 재료성으로 좀 움직이는 거죠. 네. 일단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것을 매매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는 좀 확인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네. 말씀드리고 대부분의 있습니다. 회사들이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의 가격에 주가가 네. 민감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대개는 이제 가격이 네. 오를 때 오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그건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오르고 오른 가격에 내가 계속 팔 수 있으면 네. 호재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공급이 마비가 돼서 네.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지만 내가 그 물량을 가격이 100배 올라도 100분의 1도 납품을 못 하는데 P 곱하기 Q가 그러니까. 합산이 당연히 줄어들면 네.
위로해 주러 가야 되는데 일단은 큐가 줄어드는 거는 생각은 안 하고 네. 일단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항상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다. 네. 그 저는 저도 예. 이제 그 경유 차량을 타고 있어가지고 아, 네. 예. 조마조마하거든요. 혹시 이제 요소수 언제까지 안 넣, 안 넣으면 시동이 안 걸린다라고 뜨니까 네네. 요즘 그거 뜰까봐 조마조마한데 네. 다시 또 그렇게 쇼티지가 지속되고 그러게요. 있거든요. 다 답이 없답니다. 근데 그건 뭐 다른 그래요? 건 넣을 수도 없고 네. 답이 없대요. 네, 답이 없다고. 다른 거 넣을 수도 없고 아니 이게 네.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해준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요소수를 얼마 동안 이렇게 채워라. 그러면 이런 쇼티지면 당분간은 요소수 안 채워도 된다. 네. 그래서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이제 간단하게 프로그래밍만 바꿔서 네. 예. 예. 당분간은 안 채워도 되는 걸로. 요소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없는 차도 있죠. 없으면서 매연 덧붙고 그러니까, 다니는 차들도 있죠. 그게 매연 줄이려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달고 나와 이제 매연 저감장치 때문에 이제 한 건데 요소수, 문제는 예. 그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데 지금 조작해야 되는 차가 상용차만 200만 대. 네. 거기에는 전문차는 없고 네. 이게 승용차니까. 네. 그러니까 수백만 대가 다 조절해야 되는 그 조절 다 해야 되는데. 그 카센터에 가서 그거 다 해줄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동네 카센터에서 막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 이거 하려면 차라리 요소수 다시 들어오는 거 기다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다. 이거 일일이 소프트웨어 조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래서 역시 답이 없다는. 좀 네.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마지막 레포트 하나 좀 말씀 네. 좀 드리자면은요. 네. 일단 지금 시황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하나대투에서 이제 제목이 희소해지는 성장 스토리를 찾자라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약 200개 종목의 대기업 위주로 3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예. OP 같은 경우 잠정 실적 같은 경우 46조 원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컨센서 대비해서 한 1.3% 정도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황별로 봤을 때는 그 잘 나온 업종이 조선 뭐 우주, 해운, 게임 엔터, 철강 이런 섹터고 예. 그리고 이제 안 좋게 나온 섹터, 쇼크 수준 나온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우리가 알고 계실 거예요. 호텔 레저, 가전, 디스플레이, 화학 이런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도 지금 우리가 보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와 같은 실적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게 영업이익 중간률로 봤을 때 작년 증가 추이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당연히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럴 것 같을 경우는 이런 시장은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장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이 지금 정체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정체될수록 종목별 실적 상향에 따른 주가 임팩트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성장이 희소해지기 때문에 실적이 플러스 알파로 되는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네. 약간 이제 실적 개선 종목군의 숫자가 적어지고 시총도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전략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알파 종목의 단기 눌림목을 활용하는 전략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단기 눌림목이 있을 때 네.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뭐 이건 어차피 잘 나가는 종목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로 장이 어려울 때 한 번씩 나오는 이런 전략이긴 하거든요. 네. 이게 몇 안 되는 내년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들 중에서 기간 수급 유입이 덜 된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전략이다. 이게 뭐냐면 저희식 표현은 수급빈 집이거든요. 네, 수급이 오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종목이 뭐 지금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는 뭐예요? 뭐 풍산, 네. 키움증권, 롯데케미칼. 삼성전기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최근에 각광을 받지 못했었던 종목들이잖아요. 네. 뭐 증권 섹터 그리고 비철금속 그리고 뭐 저기 네. IT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종목들과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당장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성장을 좀 보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관들이 많이 지금 올해 많이 매도했었던 예. 종목들 위주로. 일단 포트로 일부는 꾸린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 집, 예. 이 종목들이 빈집 맞아요? 기관들 빈집이 그거를 어떤 이유로 기관들 풍산 기준으로 네. 최근 1년 순매수 강도가 11%에서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13.5% 깨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수치로 봤을 때는 수급 빈증은 받긴 맞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겁니다. 예, 예. 키움증권 이런 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정말 싼 종목인데 PER도 그죠? 네. 한 4, 5배 될 겁니다. 3배, 4배 네. 뭐 여기다가 증권주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증권주는 이제 또 이게 시장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중이니까는 싼데 안 움직인다.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예. 혹시 왜 안 오르는지 대한 추측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증권주들 좋은데 네. 왜 안 가지? 아마 그러니까 이런 이거 걱정해서 안 가나? 그런 거 없어요. 네. 저는 답을 알고 있는데요. 거래대금이 진짜 적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제 고객들 기준 시장 참여자가 20명이었으면 네. 지금 5분도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거래대금이 부재하고 참여자들이 적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증권사 입장에서는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수익 같은 IB 아니면 금융상품 두 개인데 그쪽도 금융소비자 보호법 때문에 그렇게 원활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저희도 증권사 안에서도 좀 이렇게 뭔가 이제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은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실적은 잘 나오죠.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건지 잘 모르겠다. 거래대금 위축 때문에 뭔가 이제 그림을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종목을 매매하면서 이게 포트폴리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체가 지금 최근 한 몇 달 동안 좀 약간은 좀 눌려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역시 답변이 깔끔하네요. 아유, 깔끔 말쑥. 문서만 깔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황 전해주시러 오셨다가 시장을 다 분석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시장 예측성이 있어요. 네. 제가 뭐 저는 이제 시장 분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올 초부터 키움증권이 이제 스물스물 밀려요. 우리 시장은 이제 박스 조정인데 시장이 위역에서 3,600, 4,000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시장이 망가진다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였었는데 뭐 그런 게 헷갈릴 때는 키움증권을 보면 굉장히 예측력이 있어요. 그게 약간 좀 먼저 선반영이다. 예, 주식시장의 선행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그래서 미리 지금 키움증권이 이제 빠지면서 내년도에 이익이 이제 뭐 기저효과가 이제 당연히 꺾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다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이익은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내년 시장이 뭐 내년에 또 대폭락한다는 분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고민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키움증권이 어떻게 됐는지 움직이는 걸 보면 네, 내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요즘 실제로 저 국내장에서 미국장으로나 해외장으로 떠나는 분들이 꽤 있습니까? 저는 말리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이제 판단의 문제일 수 있는데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뭐 우리 댓글 보면 막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은 들리는데 실제로도 움직이는. 맞다, 현장에 계시니까. 실제로 움직이면 그쪽 어때요? 수수료가 더 높으니까. 근데 그쪽 수수료는 높은데 그냥 하나 사두고 계속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매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가 별로 없어서 증권사는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많이 여쭤보시긴 하는데 작년에 여쭤보신 분들이 아직까지 못 넘어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주저하시는 분들은 계속 주저하고 계시고 결단은 내리셨던 분들 미리 결단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이라는 대형주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지가 지금 벌써 9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9개월 동안에 지칠 대로 지친 거죠 지금. 그래서 할까 말까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제 고객들 기준으로 너무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닌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하시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얘기 안 하시고 넘어가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프로님이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죠. 이게 넘어갔냐, 국내 시장에 대해서 아예 그냥 포기하고 항복했냐, 그게 우리 용어로 마켓 캐피츄레이션이라고 해서 마켓 캐피츄레이션이 이제 시장이 가격이 폭락해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지루한 행보장에서도 나오거든요. 아이씨 나 이제 더 이상 국내 주식 안 할래. 이게 이제 극에 달했을 때 바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질문을 이제 좀 해주셨는데 저도 현장 분위기를 몰라서 궁금했었어요. 관심들은 많이 갖고 주저주저는 하시는데 아직은 뭐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는 아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결정적으로는 그것도 있어요. 근데 헤비 트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해볼만하다라고 하십니다. 그 예. 중요한 얘기네. 네네. 아직은 그렇고요. 괜찮습니다. 예.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네. 요 선수 빨리 좀 풀려야 되겠는데. 네. 걱정입니다. 이거 안 되면 집에 저 통조림이나 햇반이나 라면이나 이런 거 사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거 트럭이 없으면 슈퍼마켓으로 사재기 하지 마세요. 식당 식구 배짱이 되겠습니까? 모르겠네요. 시장에서 해결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저는 해결된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거에 너무 극단적인 공포감을 가지면 안 돼요. 안 해요. 라면 안 삽니다. 나중에 네. 이제 혹시 뭐 없고 그러면 없으면 저희 집 오세요. 집 댁으로 가서 네. 라면 먹을 거예요. 네. 제가 뭐 밥 해드릴게요. 저도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안 겪어본 일이 자꾸 일어나서 네. 고맙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